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또는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는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70명을 보내는 그 의미 그리고 70명이 세상에 나가는 그 상황, 형편들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사역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사역 현장에 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70명 제자들을 파송할 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항복이 좀 차이가 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지팡이나 전대나 돈이나 양식이나 옷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오늘은 70명의 제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사실 뭐 항복이 다르다 뿐이지 이 두 가지 다가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유 금지를 한 것들의 공통점은요, 둘 다 필수품입니다. 이게 사치품을 금지시킨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갈 때 야 너희들 이런 것들은 사치품이니까 전도할 때 이런 것이 무슨 필요해서 이런 걸 놓아두고 가라. 70명의 제자들 볼 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놓아두고 가라. 그런 사치품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돈되는 거죠. 아니 70명의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서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필수품이나 필요한 것들 더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필수품조차도 금지시켰단 말이죠. 자, 오늘 7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것은 신발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신발입니다. 두 킬레 세 킬레 더 줘서 더 챙겨줘서 보내도 마땅찮을 행편인데 있는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 아니 전도하러 가는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필수품을 금지시킨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70명의 제자나 12명의 제자가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필수품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들이 사역 현장에 나가서 또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사치품이 부족해서 그 사치품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치품이 필요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거나 사치품이 필요해서 명품 가방이 필요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한 적 있습니까? 그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그죠? 아니 명품 가방 아, 내 친구 이 좋은 명품 가방인데 나도 그거 주십시오. 내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그 기도도 문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으시죠. 왜? 사치품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또 사치품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품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내일 당장 입을 옷이 없고 오늘 당장 잘 집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흘릴 겁니다. 주님 내일 내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바로 필수품을 금지시킨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품 없이 70명의 제자가 사역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필수품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12명 또는 70명의 제자가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필수품을 예수님께서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거 없이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에게 명령한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헌신했을 때에 그 필수품이 하나님께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역 현장에 가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주는 것
차려주는 것 무엇이든지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가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받아 먹고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필수품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품 없이 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필수품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필요한 공급, 필요한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은 글자 그대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도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이 70명의 제자가 꼭 노방전도 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또 일상적인 삶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똑같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필수품을 얻고자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필수품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필수품을 얻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이 필수품을 얻기 위하여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했더라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변화와 하나의 도전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이 일 가운데 이 생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도 필수품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일하는 태도와 일하는 목적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바꾸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일 하라는 말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똑같이 가서 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 오늘도 이 사업장에서 이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게 필요한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목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70명의 전도자가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각각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가정이 있고 또는 영접하는 마을이 있고 두 번째 반응은 이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마을이나 가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의무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배척하는 것은요, 그네들의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요, 우리말로 하면 복덩어리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잘 대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가정이나 어떤 마을에서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은 이 가정이나 마을은 모욕과 수치의 마을이나 가정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한 가정이 있다면요, 그 가정은 모욕과 수치의 가정이 되고 나중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 가정이 나중에 나그네가 되면은 똑같이 자기도 영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과 수치를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의무와 영광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그 당시 형편상
만약에 그날 밤에 그날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 나그네가 거리나 광야로 가서 죽을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서 거리에 나가서 광야로 죽게 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면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집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배척당하고 영접받지 못하면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그 가정에. 이게 무슨 표시인가 하면 내가 당신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서 상처를 당하거나 죽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책임으로서 당신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과 나는 관계가 단절이다라는 그 표시로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서 티끌을 털어버리는 행위는요, 저주와 심판의 표시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보내면서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려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나그네는 이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온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발끝에서 티끌을 털어버려서 그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사역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대적합니다. 그때 바울이 옷에서 티끌을 털어버린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티끌을 털어버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배척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해서 앞으로 이 복음을 배척한 모든 책임은 그 당신들이 지게 되고 당신들한테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그런 표시로 옷깃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기독교에 있어서 미국 한 17세기, 뭐 16, 17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무슨 설교인 줄 아십니까? 뭐 학자에 따라서, 설교가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설교, 설교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가 가장 유명한, 아니 가장 제대로 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설교 1번이라고 정하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아, 그 설교가 1번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다 이견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십시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자, 이 설교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심판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가장 정말 제대로 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가 이 땅에 오며 자기 세상에 오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의무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되고 이 복음 전도자,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끝에 그 발에서 티끌이 털려버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에서는 악인은 이미 심판의 선고를 받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복음을 배척했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불신자를 말합니다. 죄를 범했던,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불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판정에서
심판을 형을 선고받으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선고받은 그 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에게 심판을 선고했는데 이 선고한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 지금 집행이 유예되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선고되었으면 반드시 선고된 심판은 반드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행이 오랫동안 유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이 유예된 기간 안에 선고된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이 유예된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다시 영접하여서 다시 더 영접하여서 이 집행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에 이미 우리들은 다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집행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이 유예된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여서 복음을 다시 영접하여서 집행을 피해야 되는 것이. 자, 이제 70명의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집에 가서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집 안에서 평화를 들을 만한 또는 평화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평화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으면 선포한 평안이 다시 전도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미 사람의 입에서 뱉은 말은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면 선포된 이 평화가 사람의 입에서 선포된 이 평화가 반드시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평화를 선포했는데 이 집에서 평화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는 나에게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선포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죠. 이익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포한 저 사람이 평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내가 평화를 누려서 그 가운데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평화를 선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병자를 고쳐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전도자는요 병자를 고쳐주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병자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프면서 의사가 여러분들을 고쳐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약사가 고쳐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쳐준 적이 있는데 그 의사나 약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우리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늘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선생님 이제 다 나았으니까 운동을 좀 적당하게 하십시오. 아이 선생님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음식을 좀 너무나 맵고 짠 음식을 드지 마십시오. 아이 선생님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맑은 공기를 좀 많이 쉬세요. 선생님 이제 다 나았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병이 나았는데 의사나 약사나 다른 사람은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70인의 전도자는 병자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70인의 전도자가 병을 고쳐주시는 이 병을 고쳐주는 목적은 이 환자가 병에서 회복되어서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한 사람을 고쳐주는 목적은요 개인의 행복입니다. 환자가 병에서 나아서 행복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환자가 나아서 내한테 수익이 이익이 되어서 내가 행복해지든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70인의 전도자가 병을 고쳐주는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병이 고쳐지면서 내 병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한 사람의 병이 오늘 70인 전도자가 고쳐주는 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0인 전도자가 우리 병을 고쳐주는 목적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은 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한의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약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기도원에 기도 가서 함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병을 누구한테 어디서 고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내 병을 고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나를 고쳤다고 생각하면요, 개인의 행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도 고쳤는데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면요, 내가 기도 잘해서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다라고 고백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를 고쳐도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통해서 나를 고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병의 회복을 주체를 사람이나 어떤 다른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생기고 이 병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고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만 회복되면은 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70인의 전도자가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병만 그렇습니까? 병 고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나 우리가 형통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그 주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도와줘서 그 사람의 덕분 이전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고 내 일이 잘 되구나, 그 근본적인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모든 형통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고는 항상 별개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은 우리가 미국 가서 아메리카 드림을 이룬 것이지, 평생을 살아가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인발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병고침과 성공과 출세를 통하여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또는 뒤집어서 일이 안 되고 슬플 때에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능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내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서 세상에 보내서 70인의 전도자가 행복하게 살려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이 70인의 전도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전도하는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은 오늘 본문에서 70인의 전도자가 사역하러 갔던 그 현장하고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수품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 일이 잘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체가 사업주가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